지지가는 보장구입니다. 장애인분들에게 보장구는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4년 6월에 개관했으며 시흥시의 유일한 장애인복지전문기관으로 40명의 전문인력이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장애인 인구는 아마 미등록 장애인 인구수까지 본다면 2만 명에 이르며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관은 재활치료, 평생학습, 재가복지, 직업재활, 활동지원, 주간보호,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그런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장애인 평생학습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연령층을 성인으로 확대해서 성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관의 유니버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시설 개보수 계획과 또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비적 장애인입니다. 장애는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또 우리 시민 중에는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은 항상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